몽구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이트 트리 프로그라는 우리 개구리한테 먹이를 줄 건데요. 진짜 한 마리가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 개체를 중점적으로 밥을 먹이고 다른 우리 작은 친구들에게도 많이 먹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여기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제가 사육하고 있는 화이트 트리 프로그인데요.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대양 개구리가 있어요. 얘는 엄청나게 커요, 진짜. 와, 진짜 살이 뚱뚱하게 쳐가지고, 와, 다리 살까지 겹쳤네. 오호. 자, 이 친구를 중점적으로 한번 밥을 먹여보겠습니다. 자, 잘 먹을 거예요, 아마. 우와, 자, 아까 핀셋이 엄청 날카로워가지고 핀셋을 바꿔왔습니다. 자, 귀뚜라미 한번 다시 줘볼게요. 먹을라나 모르겠네. 야, 먹어봐. 으아, 오, 깜짝이야. 오, 귀뚜라미를 그냥 한 방에 흡입을 했죠? 자, 사실 성이 안 찰 것 같은데, 자, 몇 마리 한번 더 줘볼게요. 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야. 야, 너무 조그마다, 잠깐만. 너무 조그마해서 인지를 못한다. 인식을 못한다. 자, 오, 야, 왜 벌려. 야, 이따. 먹어봐. 으아, 어휴, 깜짝이야. 엄청 잘 먹죠? 자, 이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한번 먹여볼게요. 야, 어이구, 떨어졌다. 자, 귀뚜라미를 다른 친구들 쪽에. 오, 여기 있네. 자, 너도, 오! 이야, 너도 먹어보자. 요호! 자, 제가 맨날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니까 친구들이 진짜 잘 먹고 잘 크는 것 같아요. 자, 개구리들은요 진짜 별거 없어요. 사육장 청결하고 물 잘 갈아주시면요 친구들이 먹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야, 한번 먹어보자. 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말랐지? 좀 아픈가? 집중관리를 해줘야겠네요. 자, 너도 한번 먹어보자. 자, 먹어보자. 어휴, 안 먹니? 야야야야야. 와, 자, 이렇게 먹죠? 자, 지금 화이트 트리 프로그나 퍼먼토트라는 두꺼비가 있는데 이 개체들을 제가 좀만 있으면은 레인바를 설치해가지고 산란스팅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 여기 퍼먼토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맨날 영상에서 봤던 그 친구 아시죠? 제 딸이죠? 이 친구도 여기 같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수컷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수컷이랑 짝짓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잘 먹네요. 자, 아마 여러분들 며칠 안으로 아마 산라 세팅한 거 알 나올 수 있게 세팅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벤트로 나중에 많이 나눠드릴게요. 잘 먹네요. 엄청 귀엽죠? 자, 오늘은요 영상을 간단하게 여기서 종료하고요. 우리 개구리들 밥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오, 여기 엄청 많아. 오, 얘는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